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 반갑습니다. 인천지역 팀장 박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7호선 성남역에 나왔습니다. 자, 7호선 라인 하면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요. 방 3개 화장실 2개 가격이 3억 5천, 3천, 7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성남역 부근에 나왔고요. 인천 성남동에서 7호선 성남역이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방 3개가 2억대입니다. 2억 9천 9백, 2억대 아닙니다. 2억 7천.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한 대씩 100%를 자랑하고요. 필로티 구조가 거의 80% 이상 나와서 눈이나 비 맞을 걱정 없는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한 번 더 공동 현관을 감싼 시공을 했고요. 이 안쪽에 공동 현관이 있는 구조입니다. CCTV 엘리베이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바까 바까. 자, 7호선이 굉장히 가까운 현장 중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2억대 현장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7호선의 마지막 라인, 그게 어딜까요? 7호선의 마지막 라인, 성남역.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성남역에 왔기 때문에. 네. 네. 자, 전실이고요. 전실은 그냥 평범합니다. 신발장 3칸 있고, 그냥 일가 도는 버튼.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중문이 없는. 네, 요거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중문을? 네. 중문을 만들어 드립니다. 뭐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슬라이딩을 하든, 스윙으로 하든. 그쵸. 그렇죠. 내부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그냥 붙여주시면, 이쪽이 주방. 주방이 길어요. 그리고 안쪽이 3번 방. 네. 그리고 제가 살짝 이동하면 이제 거실 나오고, 제 앞편이 이제 메인 욕실. 2번 방 안방 순이 있고요. 그러면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은 일단은 깊이감이 있어요. 2억대인데 불구하고 작진 않고요. 네. 호수 선반도 있고 해바라기 수전이 없다는 게 사실 좀 아쉽네요. 아, 근데 여기가 공간이 넓게 없네요. 네. 네. 세면대랑 이제 양변기 사이 충분히 이게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뭐 원하시면 파티션까지 달 수 있는 그런 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 여기가 가장 큰 장점은 2억대라는 거. 오, 2억대? 7호선 라인인데? 7호선 라인인데 2억대가 흔치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까지 일단 3번 방입니다. 2.5, 2.5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환기창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가 2층인데, 그래도 뭐 앞에 벽이 막 있고 그렇진 않고요. 우리 집 주차장 쪽 옆에 있는 화단이 보여요. 2억대라고 하시면 2억 9천 9백이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억 9천 9백도 아니에요. 2억 8천 9백도 아니에요. 2억 7천 9백도 아닙니다. 와, 그러면 2억 중반, 거의 2억 중반대에 가까운 건데? 거의 2억 중반의 끝자락. 와, 근데 진짜 괜찮다, 가격이. 이야, 진짜. 오, 비밀이라고 해서, 예. 안방 사이즈도 3242에 2951. 창문 다 열어드리는 게, 바깥 캐릭터라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예, 네. 이거 옆에 빌라. 빌라 조망. 저 순간 까먹고. 네. 또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뭐, 부부 욕실 설명 안 할 뻔했어. 자, 부부 욕실은 이제 빌라 치고는 이렇게 앉고 볼리복으로 이제 세면할 수 있는 딱 그 사이즈로만 딱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바까, 바까.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 여기가 2억대에 불과하고 거실과 주방이 불형의 개방감이 좋다. 우선은 사이즈가 거실이 2억 중반 치고는 나쁘지가 않아. 그쵸. 그리고 폭은 3,180인데 이쪽이 길어요. 똑같은데요? 3m 정도 나오네요. 네, 전형적인 정사각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아, 바깥 캐릭터 힘드네요. 네, 보시면 아까 안방 조망이 딱 이랬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조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층인데 사실 살짝 도로가 살짝 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광 들어온 거는 이쪽 거는 방해가 안 된다. 위에 여기는 에어컨이 있진 않고 전열 교환기만. 네. 여기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 다 빼고 그냥 면적하고 입지하고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거품을 쫙 뺀 그런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쪽에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냉장고를 주신다면 안쪽에 식탁을 놔야 되는데, 외관상 보기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쪽을 식탁을 하나 빼놨잖아요. 여기에 식탁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그냥 일자형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하나, 둘. 양문형 두 대 놔도 공간이 일쪽이 남아요. 네, 양문형 냉장고를 두셔도 되고, 아니면 냉장고 두시고 거기다 선반 같은 거나 이렇게 또 만드셔도 공간 자체 폭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밥솥 넣는 공간이나 뭐 그런 수납장 같은 거 짜셔도 그렇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럼 2번 방 살펴볼게요. 길이를 재면 2578에 2952. 어우, 이쪽 세로면이 많이 기네요. 많이 길어요. 거기 거실하고 똑같은 모양인 네. 쪽. 똑같이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살짝만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좋아. 야, 이 정도면 빌라초 진짜 넓은 거잖아요. 많이 넓네요. 예. 세탁기 자리하고도 건조기를 그냥 위로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그냥 딱딱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나란히 이쪽으로. 그쵸, 그쵸. 세로 방향으로. 이쪽이 엄청 넓어요. 폭도 넓어. 다른 데보다 타일이 거의 한 장 반 이상이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쪽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거 잘 안 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까빠까. 자, 이렇게 모든 실내부 다 보셨습니다. 자, 여기는 7호선 성남역. 완전 초역세권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전용 면적도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가. 전용이 한 23평 정도 나오거든요. 전용이 23평이면 상당히 넓은 편이죠. 역세권인데. 네, 실평수도 27평. 그렇죠. 가격도 2억 수준. 그렇죠. 딱 맞네요, 아다리가. 네. 입주금 요겁니다. 괜찮다. 보이시죠? 숫자. 네. 네. 괜찮네.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 실주금 다 알려드렸어요. 힌트로 알려드렸고요. 메밀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로 연락주시면 건조 바깥 친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한마TV의 바깥이었습니다. 바깥.